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 제가 영상 올린 지가 딱한달 됐거든요. 근데 그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담도 스러워지고요. 약간 또 겁도 나고 제가 정말 이렇게 호기심으로 그냥 한번 슬쩍 해본다는 것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것들에서 올렸는데, 되게 많이 떨렸어요, 처음에. 근데 막상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구독자분이 한 분씩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분한분 오실 때마다 되게, 어머, 어머, 정말 이게 참, 정보가 되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구독자분 10분 될때 우리 축하 파티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10분이 되면 우리 정말 파티 한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바로 메일 한 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도 첫 문장에 저 10번째 구독자입니다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문구가 왔는데 그 순간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그 느낌이 아 이분이 지금 내 마음으로 알고 이 글을 쓰셨나 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까지도 좀 헤매요. 근데 되게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좀 정리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10번째 구독해 주신 분께 감사하면서 이제 소박하게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요. 아, 일단 그두 분의 예가 아마 다른 분한테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상황을 하고 제가 여기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어드바이스로 같이 해서 여러분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30대 부부신데 두분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시고 내내 남편분은 사무직에 현재 종사하시고 아내분은 유학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학원 선생 영어 선생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딱이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남편분은 여기서 바로 취업은 할수 있지만 그걸 영주권까지 워크 비자 받아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것 같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무직은 아무리 비슷한 업종에 가도 여기도 사무직은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이 나라에서 현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면은 정부에서 워크 퍼밋을 안 줘요. 왜냐면 자국민을 먼저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다만 이렇게 현지에 직원이 모자라는 그런 업종만 지금 워크퍼밋을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아교육 전공자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유아교육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와서 그 필요한 시간을 마치고 소양의 교육을 마치면은 여기서 바로 취직, 영어도 되니까 취직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워크퍼밋도 가능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민법이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두 분이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유학으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워크퍼밋 받아서 올 것인가 워홀로 비자를 받아서 그냥 와서 여기서 부딪힐 것인가 하시는데 그거 다 좋은 방법들이세요. 어느 거를 택해도. 근데 두 분이 영어가 안 되면은 어디 기관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안전하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근데 영어가 되시기 때문에 직접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돼서 대신 알아봐주고 대신 발품 파는 거지
여러분들의 조건이 안 좋은지 잘 되게 하는 것도 없고, 잘될 건데 못 되게 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는 인포메이션 그대로 그분들은 대행 업무만 할 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어가 되는 두 분께서는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은 5월 비자를 받으시고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그거를 먼저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비자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 여기 현지에 데이케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나비 데이케어 잡 버나비 뭐 데이케어 잡 밴쿠버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영어 되니까 지금 한국에 있고 이렇게 비자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면 가서 일을 할수 있냐? 아니면은요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솔직하게 나 가서 발런티어를 하고 싶다. 발런티어 하고서 경력을 쌓아서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아요. 오히려 그런 걸더 좋아해요. 여기 사람들도.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5월 비자를 받되 물론 거기서 계속 전화로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의심이 많아요. 캐나다인들이 원래. 왜냐하면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천인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업을 통해서 뽑든가.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럴 그렇게 잘 맘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오셔요. 5월 비자를 받고 오셔가지고 여기 현지에서 많아요. 데이케어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데이케어 들어가서 똑똑똑 해갖고 나 발런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써줄 확률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 발런티어를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을 잘해서 그 슈퍼바이저 아니면 그 원장이 나중에 내가 정말 어디로 이제 대학교 취직할 때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면은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 관문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취직하기 힘드니까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아내분은 어떻게든지 될것 같아요. 상황이. 모자란 뭐 이렇게 경력이 필요하면 여기서 경력 쌓아도 되고 뭐 자원봉사에서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무직 관련 영어로 캐나다 밴쿠버 어디에 그런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셔요. 찾아보시고 이메일로 한번 쏴보세요. 이메일로 쏴보시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경력이 있고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좀 곤란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발런티 하면서 내가 경력 좀 쌓고 싶고, 거기서 좀 적응감 좀 하고 싶고, 경험도 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만약에, 학교를 가고 싶다. 그것도 굳이 거기서 유학원 통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직접, 여기 뭐, BCID 칼리지, 뭐 레드리버 칼리지 뭐 이렇게 여기 더글라스 칼리지도 있고 많아요. 밴쿠버 인 칼리지만 해도 밴쿠버 칼리지로 또 무지 많아요. BCC도 있고 그런 칼리지에 직접 들어가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딱 있어요. 아니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영어는 다 되면은 그래도 물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글로 가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받고 내가 원하는 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내가 뭐를 갖춰야 되는지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거를 참고해서 직접 한국에서 메일로 다이렉트로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학교도 채팅란이 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뭐 페이스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직접 두 분이 영어 되시니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캐나다에 오고 싶으면은 5월 비자를 받고 오셔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아내분이 어차피 오시면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주권을 따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영주권을 따기에 두분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분은 아내분이세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영주권 따는 대로 집중을 하시고 이 남편분은 와서 직접 이제 1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많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여기서 직접 찾아보는 거하고요, 거기서 찾아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학교도 가보시고, 만약에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냥 뭐 여기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뭐 그냥 3D 업종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이두분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도 없고 젊고 충분히 어떤 거든 도전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영어가 잘 하시는데 어디 누구를 통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직접 해야지 빨라요. 왜냐면 그 업무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 때 신청자 서류를 다 받아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일도 더 많고. 그래서 영어가 되실 경우는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리고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한 다리 건너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이민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시간이에요, 보니까. 이게 딱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민법도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금이더라고요, 이민 이게 할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한 10개월 만에 그 영주권이 나왔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이민 그 이주공사에서 말 저는 통해서 왔죠. 영어가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말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서류 촥 보내고, 거기서도 서류 탁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본인들이 서류도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하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세요. 왜냐면 두 분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서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유아교육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시면서 워크퍼밋 영주권 진행하시고, 남편분은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근데 이 만약에요, 이게 있어요. 와이프가 워크비자를 받아서 여기서 진행을 하면은요, 부부기 때문에 남편분도 그 워크비자가 나오거나 어떻게 할수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부부인데 이렇게 찢어놓을 순 없잖아요. 저 여기 이 나라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은 일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까지 일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싶고, 정말 뭐 미래를 보세요. 난 정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당장에 이돈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와서 이 모든 보험과 복지 혜택을 다 받으려면은요, 이게 전문직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혜택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공부할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그 오급자도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워홀 비자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게 밴쿠버실 거니까 제걸 보셨겠죠? 그러면은 밴쿠버 쪽에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은 그 와이프분은 데이케어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 지금 밴쿠버라든가 버나비, 코퀴틀람까지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젊은층이잖아요. 젊은층이요, 서리하고 랭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현재 보면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데이케어 자리가 서리하고 랭리에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밴쿠버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주거지비도 싸야 되잖아요. 처음에 오면 다 돈인 거 아시죠? 처음에 이렇게 신분이 여기 거주권자 아니기 때문에 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거비가 싼데, 왜냐면 렌트비가 훨씬 좀 싸니까요. 그리고 더 여유로워요, 내려갈수록. 그래서 썰이나 랭니도 좀 알아보시고, 물론 나중에 영주권 받으면 이제 그때는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우에 잘안 됐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빅토리아 아일랜드 같은데 섬 같은데 그런데도 기회는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제 두분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잘하고 경력도 좀 있고 충분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하시든 그게 막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대로 5월 비자를 진행하시고 거기서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서치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잠깐 이렇게 한번 다 얘기했나? 예, 그 정도로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돈은 잘 모으셔가지고 잘 가져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안 오시고 거기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아내분이 바로 지금 유치원에 어디든 가셔가지고 경력을 조금이라도 쌓아보세요. 아마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물론 1년, 2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감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좀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는요, 한 3개월은 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켜보고 서로가 이렇게 봐요. 원장이 마음에 드는지 또 놔두어 저 원장이 마음에 드는지 서로 간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을 잡고 오시는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는 현지 거기에서 유치원 어떤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경력도 쌓으시고 좀 보시고 일하시면서 아 내가 가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왜 일을 해야지 그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이민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사실은 저희들은 다 잊고 살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정착돼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렇듯이 뭐든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좀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부부님께서 오시면은 꼭 저한테도 놀러 오세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10번째 구독자분님과 함께 그때 오시면 제가 파티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여쭤보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잘 관찰해가지고 그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뭐잘 맞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현실, 그 사실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 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못 해줘요. 어차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 그 능력에서 어떻게 할수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좀그 데이케어라든가 좀 관련된 정보들을 있으면은 링크 좀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고 참고 되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또 메일이나 좀그 사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메일로 주시고 그냥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면은 이 답글로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모르는 것도 알아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